전남 담양군이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 계획에 두 곳이 최종 반영됐습니다. 담양군은 지난 13일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국도 위험도로 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 계획에 국도 29호선 용면 월계리 추월산 터널 일원의 도로 구간과 국도 24호선 지방도 887호선이 연결되는 사거리가 최종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추월산터널 일원의 도로 구간은 시야 확보가 어렵고, 도로 경사가 급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해 위험도로 개선 시급성이 인정됐습니다.